시작합니다. 자, 그리고 흘리면서 돌아섰어요. 이승준 오늘 좋습니다. 가운데 쪽에서 왼발로 태현찬이 뽑아줍니다. 오른쪽 측면까지 공 전달 됐습니다. 터치라인 쪽 어렵게 살려냈고요. 접어놓고 안쪽 바라봅니다. 그리고 꺾어주는 패스 전달이 됐어요. 최명희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올라옵니다. 루안의 머리 그리고 위험한 볼 접어놓고 입니다. 들어갑니다. 전화위복. 교체돼서 나간 이강국의 빈자리를 임예담이 완벽하게 채워줍니다. 오른쪽에서의 크로스 루안의 머리 오민석이 밀어내봤습니다만 침착한 임예담 마지막까지 집중력 발휘하면서 골키퍼도 수비수도 손 쓸 수 없는 샷을 압박인데요. 루안에게 흘렀습니다. 루안 오른발 각도 접어놓고 동료에게 내줬습니다. 그리고 태연찬의 오른발 골절 들어갑니다. 한 골로는 부족합니다. 두 골 태연찬이 뽑아냅니다. 아, 여기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을 다시 한번 전개하게 됐고 루안의 슈팅 접어놓고 태연찬에게 굴절되면서 최성경 골키퍼가 막아낼 수 없는 궤적으로 공이 빨려 들어갔습니다. 아, 역시나 또